충남 논산경찰서는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친정집에 불을 지른 30대 최모 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최 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친정집을 찾아가 맥주병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. 다행히 집안에 있던 가족들이 이불에 물을 묻혀 불길을 잡아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재산 분배 과정에서 소외당하고 남동생에게만 나눠주는 것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.